야담 이야기. 서방님, 갑자기 왜 그것이 부어오르는 거죠? 옛날 어느 마을에 화를 잘 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영락 없이 눈을 맞춰 떨군다 하는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원덕 오솔길을 걸어오는데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사냥꾼은 이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강역에 서 있는 높은 나무 위에서 까치 두 마리가 깍깍거리며 무엇인가 막 쪼아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바라보니 보기도 끔찍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 둥지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독을 들이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 그런 까닭이었군. 미물인 저 짐승들도 제 새끼를 구하려고 저렇게 아우성치는 게로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른 사냥꾼은 괘씸한 구랭이 같으니라고 하고 재빠른 솜씨로 전통에서 화살 한 대를 뽑아내어 활시 위에다 메워들자 활등이 둥근 다령이 되도록 힘을 주어 당겼다가 내쏘았습니다. 화살은 하늘을 쬐는 듯한 쌩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더니 곧바로 구렁이의 대갈통에가 꽂았습니다. 구렁이는 화살과 함께 흘러가는 강물에 철썩 떨어지더니 사품치는 물살에 휩싸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요란하던 까치들의 울음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시름 놓인 마음으로 활을 어깨에 걸치고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도 줄곧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까치가 비록 철없는 짐승이긴 하지만 그처럼 흉악한 구렁이와 죽기내기로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그 힘은 다름 아닌 제 새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렁이를 쏘아 죽인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사냥꾼네 집에는 뜻밖에도 불행이 닥쳐들었습니다. 그날 사냥꾼네 집에서는 민물고기를 사다가 생선국을 끓였는데 생선의 중간 토막을 뜬 국사발은 사냥꾼의 밥상에 놓였고 생선대가리는 아들의 국사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아들은 어느 때나 물고기를 먹을 때면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수저로 뒤적이면서 뼈들의 생긴 모양을 깐깐히 캐어보고 나서야 먹곤 하였는데 이날에도 아버지가 상을 물릴 때까지 그냥 고기대가리를 뒤적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물고기대가리에 활촉이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고기대가리에 활촉이 있다는 아들의 외침에 아버지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아들의 젓가락 끝에서 그 활촉을 받아들고 등불 아래에 가서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웬 참 신기한 일도 있지. 어떻게 되어 생각지도 않은 물고기 대가리에 내 활촉이 꽂혔을까 라고 중얼거리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야 오 그렇지 하고 며칠 전에 있은 일을 어슴풀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활촉은 다름 아닌 까치둥지로 올라가던 그 구렁이의 대가리에 박혔던 자기의 활촉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방금 먹은 것은 생선국이 아니라 물고기로 환생한 구랭이국이었군. 이미 다 먹은 내야 할 수 없지만 아무도 그 국에다 손도 대지 말아야 하오. 라고 집안 식구들한테 타이르던 사냥꾼은 불시에 구역질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물이 나올 때까지 토하고 토했으나 구역질은 좀채 멎지 않아 장밤을 계속 토하고 토했습니다. 이런 일로 하여 드러눕게 된 사냥꾼의 온몸은 차츰 부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를 불러다 보이니 구렁이의 독이 이미 온몸에 다 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은 몸은 물이 차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 날이 갈수록 병자의 고통은 더 심해만 가는데 좋다 하는 약은 다 써봤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백약을 쓰노라니 모셔온 의사인들 의사마다 하는 말이 더는 희망이 없다면서 도리지라는 형편이다 보니 병은 때가 지나 오늘 내일을 다투게 되는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묘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이제 더는 환자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요행도 바랄 수 없게 된 딱한 처지였습니다. 미리 상수감까지 다 마련해 놓고
다만 운명하는 시간을 기다리던 그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사랑채 문 밖에 갑자기 까치도 마리가 울어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로부터 아침에 울면 그날 기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딱한 환자가 있는 이 집 처지에서는 오히려 불길한 징조라고만 생각되어 마치나 까마귀를 쫓기라도 하듯이 후여, 후여 하고 까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까치 둘은 달아나기는커녕 되려 사랑채의 문어귀에 들어와 그냥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괴로운 가운데도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맥없는 팔을 쳐들어 제지하며 겨우 말했습니다. 저 철없는 짐승일지라도 아마 까닭이 있어서 저럴 것이니 쫓지 말고 창문을 열어놓소. 이리하여 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환자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쌍미다 지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문 밖에서 울어대던 까치 둘은 일시에 날개를 퍼덕이면서 환자한테로 쓰러들더니 저마다 그 부리로 환자의 퉁퉁 부어난 온몸을 어디라 없이 쪼아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뜻밖의 봉변에 깜짝 놀란 방 안의 사람들은 환자를 염려하여 까치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참 이상도 하게 환자는 되려 아파하기는커녕 쪼아놓은 자리마다 툭툭 터지며 동물이 흘러나와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까치 둘이 저마다가 그 부리로 쪼아대니 환자의 일시는 그만 상처투성이로 되었고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동물의 요자리는 질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고통이 덜리는지 신음소리도 없어지고 차츰 온몸 의부은 기운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신도 차츰 맑아지고 눈정기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쪼았던지 까치 둘은 기진맥진하여 나 문 밖으로 비칠거리며 나가더니만 동물을 토하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까치들은 환자의 동물에 중독되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환자 한 사람은 죽음의 고비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으나 까치 둘은 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이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까치들의 구원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소생하게 된 사냥꾼은 새끼까치를 위하는 어미까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는 그처럼 원수를 갚기 위해 죽은 다음에도 물고기로 다시 환생하여서까지 자기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미까치의 사랑은 제 새끼를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준 사냥꾼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의 생명도 아닌 까치 둘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 그것입니다. 병을 털고 일어난 사냥꾼은 참 저 까치들이야말로 철없는 짐승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못지않은 영물이로다 하고 감탄하면서 죽은 까치 둘을 모아 매장해 준 다음 전통에서 화살 한 대를 뽑아내어 까치의 무덤 앞에 꽂아놓고 어미까치 사랑을 후손들에게까지 두고두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인 까치지만 이렇게 보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저라도 저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